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의 바로 첫 부분에 나오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감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오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런 어떤 정황상 또 문체상 보면은 다윗의 시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일까 찾아보니까 아마도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도 몸도 정말 아들과 싸워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참 그런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만신창이 되어 있었던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이 다윗이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스올의 고통이다,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이 지옥과 같은 고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일 아침 저를 차라리 불러가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회복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살자니 아들을 죽여야 되고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스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게 전반부의 모습이고요. 오늘 후반부,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 또 지난 인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올의 고통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도 없고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아, 나는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아무리 뒤돌아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삶을 고쳐주셔서 오늘 그래도 살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전에처럼 악몽 꾸는 눈이 아침이 아니라 아침을 또 기쁨으로 야곱처럼 부니엘의 아침처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셨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의 또 사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장례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건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또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소수만 20명, 50명 이렇게 예배드리는 습관들도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와 탄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 고맙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오늘 깨달음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합시다 했을 때에 내가 감사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 주일이라니까 그냥 감사.
감사 편지 쓰시라고 하니까 뭐 쓸 게 없으니까 백지로 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뭐 복도 지질이 없어서 이렇게 남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불평이 우리 코앞에까지 입 앞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 감사가 깨달아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깨달아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잃어버린 다음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다음에 늘 함께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 사라져버리니 갑자기 막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제가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짠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그냥 무심코 드시러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데 식당에서 혼자 밥 먹다가 한참을 울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계실 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식 하나 놓고 너무 그립고 고마운 게 생각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 이 깨달아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감사 편지를 쭉 다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고 뭐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이제 초상권 침해 눈에 이렇게 딱 띠두르고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제 고소 고발의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친정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몸까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사 내용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고 이런 편지들이 또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아침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거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참 많은 감사 내용이요. 코로나 중에서도 그래도 예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실제로 와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감사예요? 어느 해 추수감사에도 없던 거이군요. 어느 해 추수감사에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야, 진짜 코로나가 주는 또 이런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늘 꿈꾸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기뻐하는 거. 야, 나오라 나오라고 사정해도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기뻐할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어린이가 쓴 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린이는요 물질로 표현한다고 현금을 넣었어요. 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온 꼬마가 작은 물질로 표현했고요. 어떤 또 어린이 꼬마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어른스럽게 쓴 거예요. 꼬마 아주 꼬마인데 아무 탈 없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예수님 태어난 날 축하드립니다. 얘는 성탄절인 줄 알아요 지금이. 예, 어쨌든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두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는 벌써 두 주 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데코팀도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광고를 해서 깜짝 놀랐대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 생각했던 것이 맞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편지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이 받고 적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에 인색한 성도님들을 조금 이렇게 왜 그럴까? 왜 저분은 감사를 모를까? 참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한데 왜 감사를 모르고 항상 저분은 이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분은 감사의 조건을 이 세상의 것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감사의 조건을 삼았어요. 물질, 건강, 승진, 합격, 성공, 형통, 그냥 만사가 잘 되면 감사, 그리고 그 중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안 되면 불평, 불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본 의미, 아니 우리의 감사의 의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우리 구약적 유래, 또 실제 17세기에 우리가 가까이 피부로도 와닿는 이런 유래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둡니다. 노예 생활할 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평생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평생 처음 자기의 소출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갖지 못한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함께 베풀며 나눠주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유래고요. 또 하나는 17세기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와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 질병과 추위와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그 한 해 동안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으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가 아니라 죽으려고 내가 왔던가. 그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깨어진 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에서 조그만 추수를 하고 그래도 우호적인 인디안들 초청하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3일 동안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완벽해서 감사한 건 아니라 죽다가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감사가 추수감사세요. 여러분, 오늘 전쟁터 같은 2020년을 지내왔어요. 살아남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이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축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도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수월의 고통 있다고 했어요. 수월의 고통. 이 요나가 그 끔찍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수월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월의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힘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고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왜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많아도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 믿는 것은 수월의 골짜기에서라도 시인처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하고 안 처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시편 116편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이것을 누가 좀 그 노래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번 작사를 또 한번 해볼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사망에 가득한 곳에 내 영혼이 던져졌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지옥 같은데 막 내 영혼이 막 몸부림치는데 거기서 내가 건져서 다른 세계로 옮기 받았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큰 눈물의 통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같은 게 있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곳에서 내 눈을 빼주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 통해서 빼주셨어. 막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무리들 속에서 내 발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표현이 뭡니까?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에게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난 여기까지 가야 내가 사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낭떠러지고 절벽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번쩍 들어가지고 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서 나를 이곳에 옮기, 이게 건짐이라 그런 거예요. 건짐.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로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두 번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으니 너무 감사하는구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셨다면 이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번뜩이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깨닫는 하나가 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뭘 받고 받지 못해서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됨과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뭘 받고 안 받고 뭘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어요. 사형수 빨간 명찰 딱 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 내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집이 30평에서 50평이 되는 게 복입니까? 자동차가 좋아지는 게 복입니까? 100억, 200억 생기는 게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사면받아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보답할 감사할 꼬리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잔. 내가 부르짖어 수월의 골짜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할 때 주님께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셨거든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고맙다는 것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성인식 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 제주도 한번 갔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또 후원해 주셔서 예산도 넉넉해서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요즘에 그래도 꽤 잘 살고 그래서 뭐 비행기 많이 탔는 줄 알았더니 거의 절반 되는 아이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더라고요. 3분의 1이 좀 넘는 아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항공사에서도 알았는지 얘네들이 좀 시끄러울 줄 알았는지 맨 뒷칸으로 애들 싹 몰아주시더라고. 맨 뒷칸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애들 잘 때부터 막 설레고 막 제잘제잘제잘제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쳐다봤어요. 근데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를 짚니다. 뜬다 뜬다 뜬다. 아이고, 창피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저는 뒤에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폭소를 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뜬다 뜬다. 그런데 그 순간요, 제가 지금도 너무 감격합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성인식 여행을 준비하고 제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앵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 비행기표 사고 고기를 사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한 일에 대한 그냥 보람이 한꺼번에 확 오는 거예요. 보람이. 야,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애들하고 여행 다녀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보람이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감사 편지 쓴 애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한, 아무 쓸모없고 이렇게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주님이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잡지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 있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칼에 맞았어요, 강도한테. 근데 강도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뭐 살인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칼을 그냥 맞아서 2주 입원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교회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2주 퇴원 후에 교회를 나왔는데 감사원금과 함께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강도도 안 만나고 칼도 안 찔리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한 성도들은 매주 감사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이때는 그런 감사를 물론 평소에 하셨던 분이겠지만은 강도 만나고 칼 찔리고 입원했다 나왔는데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한다? 아, 그렇구나. 죽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잔을 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예배는 바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7절과 1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기 앞에 부분과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앞에는요, 우리에 드려지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 의식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말하고 있고요, 뒤에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킴. 여러분, 진짜 예배는 생활 속에 이어지는 지킴의 예배입니다. 서원한 것들을 지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는 참 뭐 천사들 같은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이 날개는 잠깐 교회 사물함에 맡겨두시고 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져 버린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죠. 그들의 믿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부르짖는 믿음이죠. 예,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믿음이죠. 또 세 번째 믿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 번째 믿음은 단 한 사람만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믿음은 많은 사람 90%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100%의 성도. 내가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소원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많이 슬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까지 나가는 믿음은 50% 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 순종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을 보이는 것은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이 톤이 높은 기도의 소리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뭐 신앙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직분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구원만 받았지만 감사하는 신앙인은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 힘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죄질 깔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